수술을 하자니 환자분 수술 후에 삶의 질이 확 떨어질 것 같고 치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 항암 방사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위, 특히 입을 딱 벌렸을 때 뭐가 보인다 그러면 외래에서 국소마취를 하고 조직을 조금 떼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직검사를 하고요. 너무 깊거나 환자한테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수술장 가서 잠깐 전신마취를 한 10분 정도 걸어놓고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에 뭐가 만져지는데 거기는 대부분 조직검사를 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로 찌르는 새침흡입검사라고 그러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세포 일부를 떼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조금 조직을 입안이나 뭐 목 안에서 뗐을 때 잘 모르겠다. 바늘로 찌르는데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수술장에 좀 크게 목을 크게 열고 하거나 입안을 좀 크게 열고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한 90% 이상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강암이나 구인두 같은 경우는 1기, 2기 같은 경우에는 입안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걱정하신 흉터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후두 같은 경우에는 요새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로봇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나 삼킴 장애가 없이 완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수술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미세 침습 방법을 이용한 수술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너무 진행이 됐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입안 같은 경우에는 입을 좀 크게 벌린다든지 아니면 뼈를 좀 일부 잘라내고 턱뼈 잘라내서 접근해서 혹을 제거를 한다든지 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두 일부를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 목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수술 접근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겁을 많이 내시죠. 처음에 이제 흉터도 많이 생긴다고 그러고 입도 벌린다고 그러고 목에 후두도 제거한다고 그러니까 흉터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성형외과랑 수술을 같이 하고 있고 서로 협조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흉터나 이런 뭐 환부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보다는 주저했을 때 잘 본인을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훨씬 더 많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의료진들 믿고 치료를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경부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제가 은연중에 말씀드렸죠. 먹고 삼키고 그리고 말하고 호흡하는 부위에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수술에서 일부 조직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으로 치환이 됐을 때 그 기능을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항암제랑 방사선 치료랑 같이 하는 경우 방사선 단독으로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 치료 방법은 비교적 조금 조기, 아주 1기 때는 아니고요. 한 2기, 3기 정도 됐을 때 수술을 하자니 환자분 수술 후에 삶의 질이 확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치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 항암 방사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위는 하인두암이나 구인두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같이 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후두암 같은 경우, 목소리 내는 부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잘라내면 목소리가 많이 손상이 받고 숨쉬기도 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방사선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항암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라는 얘기가 나와서 썼더니 일부에서만 효과가 있고 그렇게 많은 환자들한테 득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암제 특징은 일부 생존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혹을 줄여서 방사선이나 수술적 치료에 부가적인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주로 대부분 항암제였는데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그래서 다른 수술과 뭐 여러 가지 기존의 항암제 다 썼는데 다 실패했던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완치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을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나쁜 놈,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 단계여가지고 모든 환자한테 처음부터 적용을 할 수는 없고요. 기존의 항암제를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봤을 때 이 환자분은 면역 치료를 조금 했을 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좀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그쪽 관련 임상 연구나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암 같은 경우에는 3기면은 뭐 좀 결과가 많이 안 좋아요. 불행 중 다행으로 두경부 암은 3기라 하더라도 치료 성적이 뭐 어떤 거는 80% 이상 완치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50% 이상 반 이상은 다 완치가 되기 때문에 기수에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HPV로 인해서 생기는 인두암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 통계를 내봤더니 4기에도 불구하고 치료 성적이 7,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의료진을 믿고 가족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치료를 잘 마쳤을 때만 그런 성공률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우리 병원에 다른 병원 선생님들이 가끔 이제 연수를 옵니다. 수술 어떻게 하나 뭐 구경도 하고 하러 오고 뭐 어떤 최신 기법이나 하는데 이렇게 수술 많이 하는 병원은 처음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대다수입니다. 많이 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가 경험이 많이 쌓여있고 노하우가 좀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뿐만 아니고 수술 후 관리까지도 그 노하우를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머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뭐 말하는 신경, 목소리 내는 신경, 여러 가지 신경이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있는데 경험이 많지 않고 그쪽을 어떻게 매니지해야 될지 잘 모른다 그러면은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경험이 많은 우리 병원에서는 합병증 최소화하고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충분히 재활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